인제군이 이달부터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됐습니다. 발병 4년 만의 일인데요. 하지만 다른 시군에선 재선충병이 계속 확산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2017년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인된 인제군 남전리입니다. 하지만 그 후론 아직까지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산림청은 이제는 질병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달부터 인제군을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주민들은 소나무 판매와 운반이 가능해지는 등 농가 소득 향상을 기대합니다. 나무도 반출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소나무 파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래도 주민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월 재선충병이 발생한 삼척시 역시 추가 발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춘천과 원주, 홍천, 횡성, 정선 등 6개 시군에선 소나무 재선충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강원도 산림에서는 5,960여 그루가 재선충병에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도 점점 넓어져 현재 2,700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달에는 동해에서도 재선충병이 발생해 백두대간마저 위태롭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와 산림청은 올해 3월 말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을 막기 위한 방제 작업에 집중합니다. 재선충병 조기 대응을 위해 지상 항공 예찰과 고사목 제거에 집중합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면적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생활권 주변에 소나무, 잣나무, 이제 고사목이 발견이 됐을 때에는 반드시 시군 산림부서에 연락을 주셔서. 또 산림청은 올해 3월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역 담당관을 지정해 방제작업의 효용성을 높여 확산세를 막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